다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아 이거 보세요. 과학자 든든하죠. 옛날에는 얼방을 갖고 왔다면 요새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. 이 과학자가 다 해줄 겁니다. 2코 2인데 3코 비밀을 걸어준다. 마법사 쓰라고 만들어준 카드죠. 기계법사가 상당히 좋은데. 천천히 갑니다. 뭐 천천히 가도 충분하죠. 왜? 나는 얼방뱁사니까.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? 아, 과학자 툭 던집니다. 모두에게 충정을 하겠다. 내가 보내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하겠다. 어떤 비밀인지 모를 거거든요, 상대는. 도로를 보고요. 잡습니다. 툭. 타우리스는 넣었겠지?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? 아니,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. 넣네. 파멜의 연자. 파멜의 연자. 다음 턴에 어뢰 종말이 그 다음에 타올레산 나가면 되겠다, 그지? 고통! 아니면 용! 저기 있으면 잡을 수 있겠죠? 생매장, 띠용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하겠다. 네 마음으로. 옛날 옛적에. 안 잡나? 얼방 하나 더 나왔네. 알렉부 할까? 동전 알렉부? 타우리스? 드로우 먼저 보자. 짜잔! 어때요? 기가 막히죠? 눈보라를 쓰면 거진 다 정리가 된다. 원래는 정리할 수 없는 필드지만 거대 화염 전차가 있음으로 인해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들로 쓰기는 힘이 느껴지는구나. 안 돼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구아가마군. 아주 구아가메. 12, 15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네. 다음 턴에 12에 7 더하니까 19에 22까지 들어갑니다. 끝났죠? 아니요?
난 시간이 많은걸요? 얼음방패 법사 거대 화염전차 인정? 만약에 거대 화염전차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 필드를 정리할 수 없었을 테고 필드를 뺏기면서 얼방이 한 턴 더 빨리 빠졌을 테고 졌겠지.